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사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준입니다. 포방터 돈가스집 눈물 흘리며 이사. 지난 18일 SBS 골목식당에서 포방터 돈가스집이 가게를 마무리하고 이사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방송에서 말 못한다, 파장이 너무 커진다라고 언급해 포방터 상인회가 돈가스집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일종의 갑질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대해 포방터 상인회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포방터 시장 상인회장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돈가스집 사장 부부에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기실 5평짜리를 월 70만원 냈다던데 상인회장 이것도 편의를 봐준 건가요? 5평에 70만원이라니 창조경제다. 자꾸 일부러 민원 넣고 텃세 미친 듯이 부린 건 사실이잖아요. 난 백종원을 더 신뢰한다. 저 상인회의 추악한 행태는 이미 많은 카페에 폭로됐다. 골목식당을 봤더니 백종원이 돈가스집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요 말하는데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더라. 진실이 뭔지 아직 모르겠으나 팩트는 이제 포방터는 유령시장이 됐다는 거. 제주도 이사하셔서 장사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면 꼭 갈게요. 그래요, 상인회장님 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포방터 안 가고 제주도 갈랍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포방터 시장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포방터 시장 정말 정말 고마워요. 돈가스 주셔서 라고 아이디 제주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포방터 상인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죠.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 근데 회장님이 10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낮에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